네, 뭐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결혼도 하시기도 하고 연애도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운명이라는 것이 옛날 사람으로 치면 선비 같은 너무 바르고 이성적이고 담백한 그런 모습. 이기도 했고 잘생겼고. 山爆了，孙艺珍填任选民是命运，狂叔老公有点被迷倒。想要积极复出的孙艺珍，主出席富川影展演员特展记者会，最先跟老公玄彬之间的甜蜜全说了。근데제가지금까지살아오면서실물로정말보고싶은배우가손예진배우였어요그래서이번에한가지는남자배우들중에서도정말실물로보고싶은배우가황늘 근데 사랑의 불시착에서 두 분이 알콩달콩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 마무리에도 여운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두분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선남선녀가 만나서 또 결혼까지 한다니까 너무 축복받은 느낌이더라고요. 현미 배우 만나서 언제 저 사람하고 나하고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 언제 어떤 포인트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엄청 신선합니다. 우와. 오늘 나올 것 같아. 네네. 굉장히 조곤조곤 너무 많이. 네. 빠져나갈 수 없게 그러게요. 이제 끝날 시간 안 됐나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너무 수많은 작품을 하면서 이제 상대 배우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결혼도 하시기도 하고 연애도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운명이라는 것이. You 사람들이 저희를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저 사람을 닮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근데 자꾸 닮았대요.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느낌이 좀 비슷한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작품을 두 작품을 같이 했는데, 저는 사실 인격적으로 좀 많이 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옛날 사람으로 치면 선비 같은. 맞아요. 네, 너무 바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그러니까 막 싫은 소리를 좋게 포장하거나 뭔가 이렇게 포장해서 자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담백한 그런 모습. 이기도 했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되게 믿음직스러웠어요. 네.